안녕하세요. 구현모 TV의 구현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했죠. 정말 제 삶에서 제 인생에서의 멘토는 짐논이십니다. 이 짐논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철학,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생의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분에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 네트워크 사업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멘토는 바로 네온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요, 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네온 와이즈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랑 같은 해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하게 한 30년 정도 이 일을 같이 한, 한마디로 동기생이죠.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제이 사업의 멘토로 여기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에게 깨달음을 준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즉, 작은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에게 완전히 깨우침을 줬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소비되는 작은 점수의 중요성, 이것이 이 사업에서 핵심이다라는 것을 깨우침을 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친구의 그 말을 이해하고 나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있으시잖아요. 이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점수를 딱 보잖아요. 실적을 보죠.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얼마나 건강한 실적인가, 금방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월말에 갑자기 작았던 실적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뭔가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적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작은 점수가 쌓여서 결국 건강한 실적이 된다는 것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네온 와이스바인이라는 이 친구는요, 30년 전에 바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러시아의 의대생이었는데 아주 젊은 와이프랑 같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젊은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의대 공부를 다 마치지 않고 학생 시절에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다는 거죠. 근데 나라가 다르니까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완전히 타국이죠. 문화도 다르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택했던 직업이 이 네오는 나무에 올라서 오렌지 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는 청소 도우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못하겠어? 뭐 내가 러시아에서 대학생이었으면 뭐래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노동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를 따다가 나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오렌지를 더 이상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일을 찾다가 알게 된게 바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본국인보다 이민 온 사람이 꿈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이 말에. 왜냐면 저도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저도 미국의 LA로 갔거든요. 그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그 미국의 LA에 가가지고요. 저는 막 정말 돈도 없었고 뭐, 아무런 아직까지 무슨 뭐, 결과는 없었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30년 전이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 아니에요. 3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여기 LA 가면은요, 막 이렇게 뭐, 신호등 기다리고, 뭐, 도로가 바뀌는 이런데, 홈리스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거지들이죠.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의아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영어를 할줄알 텐데. 저는 영어도 못하잖아요. 아, 영어도 할줄 아는데.
아니, 왜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안 하지?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도 바로 이런 사업의 비전을 품고 먼 타국에서 이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홈리스가 됐을까? 제가 그런 의아심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자, 바로 이 네온도 그렇게 꿈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 적응을 해가면서 차곡차곡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온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 이제 언어가 되니까 같은 그 러시아 조국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허벌라이프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이러면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서는 본 조국 러시아의 큰 시장성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러시아는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배워서 결국 내 조국에도 이걸 네트워킹으로 연결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될 것이야 라는 큰 비전을 가졌다는 거죠. 바로 이 네온이 이제 10년 전에 정말로 큰 성공을 이루어서 저희에게 줬던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날의 그 트레이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온이 그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어떤 자동차가 주유소에 왔잖아요.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주유를 하러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필요한 만큼의 주유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샀겠죠. 휘발유를 샀죠. 그랬을 때 갑자기 주유소 주인이 나타나서 이 자동차 주인에게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려봐라.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는데 오늘 기름을 네 자동차에 넣을 만큼을 사지 말고 이만한 드럼통에 한 드럼통을 사면 내가 기름값을 조금 깎아줄게 라고 만약에 이 주유하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의 제품을 필요하는 고객, 그러면 그 고객은 본인이 사용하거나 본인 가족이 함께 사용할 만큼의 제품밖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고객에게 네가 만약에 한 3개월치, 6개월치를 한꺼번에 이만큼을 사가지고 가면 내가 조금 디스카운트를 더 많이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아주 쉬운 예였지만 그렇구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이 제품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고객이 그때그때 제품을 소비해 가면서 건강한 실적이 쌓여야만 이것이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의 힘을 발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제품 이상의 제품을 사가는 것을 제가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쌓여있는 제품은 사실은 실제 점수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소비되는 제품, 없어지는 제품이야말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네온 와이즈반의 10년 전의 그 트레이닝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저의 비즈니스에 철학이 됐고요. 큰 점수보다 작은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트레이닝 했던 그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와 동기생인 그 네온 와이즈바인이 2019년도에 전 세계 넘버원 디스트리뷰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의 트레이닝을 제가 잊지 못하면서 그의 그 뒤를 따라서 저도 열심히 이 철학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성공은 초자연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정말 작은 점수가 모이고 모이고 이것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결국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작은 점수 소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충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